자, 방금 매매를 마쳤는데요. 오늘도 수익 1,200달러 수익 내면서 21연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패가 한 번도 없습니다. 21연승으로 45,840달러 수익 계속 이어나간다라는 말씀 일단 보고 드리고요. 큰 폭으로 흔들리던 오일이 60일 인근에서 상당히 큰 장대 양봉으로 4.6%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유 재고량 발표하는 날인데요.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올라타는 거 보니 원유 발표가 재고가 뭐 적당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한번 보자면요. 다우 선물은요, 0.89% 상승, 강하게,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 부분은 강하게 상승했던 이 일봉인데요, 조정을 좀 받았다. 그리고 20일 인근에서 치지 않은 모습, 자, 아까 오일과 비슷하게 전일에 음봉을 다 말아 올리는 강한 상승,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양호하다 할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 다우 선물은 좀 강하게 갔다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미국채 금리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 볼게요. 미국채 금리는 좀 주춤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조금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1.64% 10년물 국채금리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낮에는 1.6 정도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SLR 연장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 나왔음에도 나스닥이 좀 안정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 이슈도 물론 이슈입니다만, 코로나가 또 3차 확산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한 부분들 대한 우려, 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는 지금 봉쇄 조치 막 들어가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또 시장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시장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 반복하는데요. 자, 이렇게 다우존스처럼 상승 추세, 상승은 강하게 하고 조정은 비교적 양호하게 하고 지지권에서 반등 강하게 하고 이런 모양이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나스닥은 크게 밀린 이후에 반등은 제법 스트레이트로 했습니다만 좀 혼조세 양상이다. 자, 방향성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추가로 크게 밀리지 않고 반드시 빨리 위로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시 좀 양호한 상승 추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1일선 이어나간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50분 생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